흔히 병맛 만화의 계보로 분류되는 만화가 귀기. 그 귀기가 개인전 연다라고 해서 아는 사람들이랑 다녀왔습니다. 그것도 전시 첫날 다녀왔어요. 귀기의 개인전은 2022년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, 3월 한 달을 통째로 쓰는데 전시 공간이 두 군데예요. 인사동에는 관훈 갤러리, 그리고 기름역 근처에 사가라는 갤러리가 있더라고요. 거기 두 군데서 하고 전시 개막 당일날 두 군데 다 보고 왔습니다. 보고 와서 일행들이랑 저녁 같이 먹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다가 귀기 개인전을 리뷰로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. 그래서 매체에다 기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어요. 그리고 오늘 원고를 다 썼습니다. 그럼 지금 이 영상은 제 원고, 리뷰 원고를 정리한 영상이냐? 아니, 아직 원고를 갖다 기고하진 않았거든요. 제 귀기 전시 리뷰 영상은 두 편, 예고편하고 본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예고편이에요. 왜두 편으로 구성을 했느냐? 전시가 3월 31일까지고 오늘이 3월 6일이니까 아직 전시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. 전 전시에 대한 스포일러를 미리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. 아, 이게 영화도 아니고 전시인데 무슨 스포일러가 있냐? 예, 스포일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스포일러를 원고는 지금 담아서 그걸 다 썼거든요. 그래서 본편 영상에서는 그 스포일러를 담은 영상을 갖다가 다시 만들 거고, 원고는 그 제가 기고하는 매체에다가 3월 중순 이후에 보낼 생각이에요. 귀기라는 예명을 쓰는 이 만화가는 1980년생의 김성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그 이상의 정체는 그 베일에 가려져 있죠. 그래서 이런 귀기의 정체불명성이 다른 병맛 만화가에 비해서 작품의 표현 수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. 아, 그래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귀기가 때때로 이게 그 중심에 서기도 하고, 중앙일간지에서 귀기를 비판하는 칼럼 내지 그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었죠. 좀 놀라운 건 전시장 안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. 그럼 제 뒤에 나온 영상이랑 사진은 뭐냐? 아, 제가 그좀 몰래 찍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좀 찍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게 찍은 영상이 오히려 전시 홍보에도 도움이 될 텐데. 하지만 전시된 작품이 뭔지는 그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귀기 블로그에 보면 만화가 쭉 나오는데, 만화 맨 마지막에 그림 한 편이 나오거든요. 그림 한 편은 만화의 내용을 압축한 회화 한 편이에요. 바로 그런 회화를 모아놓은 전시가 귀기 개인전이에요. 전시 두 편은 오밀조밀한 파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그 파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고편에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. 좀 약간 놀라운 거는 관훈 갤러리의 경우는 도착을 하니까 정문을 막아놓고 후문에서 관객을 받더라고요. 관훈 갤러리에 딱 입장하려고 들어갔다가 놀라운 파격적인 사실을 하고 이게 만나게 됩니다. 그게 뭔지는 본편에서 다 알 거예요. 기름역 근처에 있는 사가라는 전시장. 여기에 또 입장하면 또 다른 파격과 직접 찾는 만납니다. 거지, 뭐. 같이 갔던 일행들은 사가 갤러리 딱 들어가서, 뭐야, 이게 전시가, 이게 전부야? 하고 좀 황당해 했거든요. 근데 저는, 와, 이거 끝내주는데? 야, 이거 좋다. 라고 생각을 했죠. 그게 뭔지도 본편 영상에서 다룰게요.